안녕하세요. 바오쌤입니다. 텃밭 농사의 시작은 가축푼 퇴비 텃밭에 뿌리는 것부터 시작되는데요. 저도 오늘은 가축푼 퇴비를 밭에다가 옮기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수북히 쌓여 있던 가축푼 퇴비를 이 나만의 끌기로다가 한 포 한 포 날르고 있는데요. 여기가 요렇게까지 원래 이제 이 가축푼 퇴비를 1년에 한 150포 정도를 쓰는데 이 꽃나무에도 주고 텃밭에도 주고 그런답니다. 이 요번에는 이 개분이라 그래 가지고 다 가축푼 퇴비 요렇게 해 가지고 한 포 한 포 날르는데요. 이게 이제 크게 농사 짓는 사람들은 이제 기계로 다 날르고 뭐 그랬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손으로다가 이렇게 날려요. 그래서 하루에 다섯 포 정도씩 하는데 오늘은 제가 2023년 4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오전에 남양농협 노래교실 가야지 되는데 제가 노래교실 가는 대신에 요 밭에다가 텃밭에다가 요거를 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표는 30개 날르는 게 목표랍니다. 어디에 날르느냐고요? 자, 저를 따라와 보실까요? 요거를 끌고요. 끌개를 끌고 요 텃밭으로 가는데요. 우리 집 텃밭은 세 군데가 있어요. 옷밭에 하나, 중간 우사 앞에 하우스 앞에 하나, 그리고 하우스 옆에 하나, 그리고 집 언둥 앞에 하나,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요. 거기에 제가 이제 텃밭으로 이용해 가지고 고추도 심고 햇빛이 너무 눈이 날씨가 엄청도 좋으니까 해가 눈을 가리네요. 어디에 오늘을 했느냐면은 여기 바로 위에다가 지금 이제 몇 포 날랐느냐면은 저를 따라와 보실까요? 여기로 지금 끌개로다가 요 장소를 끌개로다가 와서 여기로 쫙 해서 요런 꽃나무에도 부어줄 거고요. 대추나무서부터 나무에다가도 쭉 뿌려줄 거고요. 그리고 소나무 옆에도 뿌려줄 거고요. 여기 텃밭 농사 윗밭에 여기 고추가 고추모 중 한 500개 심는 중에 이 자리에 한 150개 정도 이 자리에 심을 건데요. 지금 이제 날리는 중에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아, 요거는 매실나무인데요. 매실꽃 다 지고 이제 매실이 열리기 시작했네요. 요 보이죠? 매실이. 매실이 벌써부터 이렇게 매실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요게 꽃도 예쁘게 구경했는데 매실. 그래가지고 여기에 지금 날르는 데인데요. 여기다 지금 쌓다가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한 15일 전서부터 꽃을 심기 15일 전서부터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는답니다. 아와 날씨도 좋고 새들서부터 까치집도 보이고 오늘의 영상은 핸드폰으로 끝 하면서 제가 오늘은 퇴비 나르는 날 그리고 날씨 좋지요. 영상 끝! 4분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다. 5분 영상으로 찍어야지. 찍을 게 많아가지고. 어떤 거를 찍느냐 하면요. 참나물. 이게 이제 피드득이라 그랬는데 영어 그쪽에서는 다른 이름이 피드득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참나물이라 그랬는데 여기 천지로다가 있어요. 달래서부터 부추서부터 명작꽃 예쁘네. 명작꽃도 서부터 명작꽃 진짜 예쁘다. 그리고 부추도 메발톱꽃도 활짝활짝 펴가지고 너무 예쁜 색들이 많아요. 메발톱은 예쁘다. 그리고 붓꽃서부터 붓꽃 옆에도 다 이렇게 미리 뿌려졌던 거예요. 요거는 제가 2월달에 뿌려졌던 거예요. 새가 깨끗하고 저 파란 거는 다 부추고요. 보리수
빨갛게 익는 보리수. 그래서 오늘 5분 영상은 2023년 4월 19일 수요일 영상 찍었습니다. 핸드폰이고요. 무편집이고요. 바오쌤입니다. 영상 끝!